미국 관련 모멘텀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대원, 화성, 형제 INC, 반도체주, 그리고 OTT 관련주입니다. 네, 자 미국 관련 모멘텀 오늘 우리 시장에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좀 급등을 하는 그런 기업들 자체가 모멘텀이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왔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7.49%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가 이 현대차의 이 아이코스 5에 이어서 지금 친환경 시트를 이제 미국 전문 기업이죠. 이 리비안에 지금 납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7.49%의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합성 피혁을 제조업을 주로 하는 부분이 대원화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합성 피혁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 운동화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앞 이 대원화성이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도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글로벌 스포츠 용품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대원화성이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역시 이 전기차 쪽에서의 시트 부분을 납품을 하면서 이 기존의 어떤 합성 피혁의 이 제품이 다양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의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관련 주네요. 일종의 그쵸. 전기차에 시트를 공급한다라는 이유로. 네네. 네, 뭐 이게 리비안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제2의 뭐 테슬라 회사잖아요. 네, 뭐 SUV나 이쪽으로 지금 전문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기분 좋죠. 뭐 대원화성이 이 어떤 이 피혁에 있어서 이 미국 쪽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걸 봤을 때는 이 대원화성의 향후에 글로벌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어떤 신발이나 이런 의류 쪽에서 납품하다가 지금은 이 전기차나 다른 전방 그런 산업으로 이제 뻗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대원화석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그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의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영향 많이 받잖아요. 거리두기나 이런 걸로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 이런 전기차나 다른 이제 민감 어떤 상품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대원화성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형제 INC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로 좀 직행을 했는데 이 형제 I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류 뭐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아마존 미국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 나와주면서 이런 이슈로 오늘 주가 상한가를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아마존 미국 진출이 만약 안정된다고 한다면은 유럽이나 다른 글로벌 쪽으로의 진출 부분을 활발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여담이지만은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어떤 옷이나 어떤 외국인들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양화를 하면서 이제 이 형제 INC에 대한 예. 어떤 납품 부분은 더 어떻게 세밀하게 좀 되지 않을까 네.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계속 얘기해요. 다 말씀하시고 나서 질문할게요. 아 예,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는 네. 형제 INC 잘 약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남성분은 아실 거예요. 와이셔츠, 예작. 아 그래요? 예, 예작 좀 많이 입으신데 뭐 예작이나 이런 그 BOM 같은 그런 상품을 좀 제조하고 납품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질문할지 예상하시죠? 테마주. 사실 형제그룹이 형제 INC랑 형제 엘리트가 이재명 테마로 분류가 돼서 급등락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사실은 어떤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네. 핑계를 대고 또 이런 테마주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요즘 정치 테마주들이 워낙에 활발하다 보니까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왜냐하면 형제 엘리트랑 같이 가거든요. 예. 이재명 테마주가 움직일 때 형제 엘리트와 형제 INC가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딱 두 종목이 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정치 테마는 전 잘 얘기를 안 해요. 예.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예. 펀드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이제 이런 이슈가 상한가까지 가기에는 뭔가 좀 있지 않나 수급적인 면에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론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형제 INC의 펀더멘탈만 봐도 투자할 만하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정치 테마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주가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 INC가 지금 연간으로 분기로 봐서 적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흑자로 전환이 뭐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저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아마존 진출이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정치 뭐 테마주 하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사실은 테마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서 유예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테마주와 관계없이 펀더멘털 투자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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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종목도 계속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제 또 이제 뭐 이제 반도체 주들이 또 미국 쪽에서의 모멘텀으로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가 23조 원 정도를 투자를 네. 하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인텔이 삼성전자 쪽으로 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고 한 상태에서 인텔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그렇지만 경기 민감주가 좀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인텔 어떤 이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뭐 그 대만의 TSMC를 와의 어떤 제휴를 끝낸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텔 쪽에서의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부분 설립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경쟁 체계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도체 기업들한테 오늘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텔의 향후 행보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인텔 이슈로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주들은 지금 좀 지켜봐야 한다. 투자의 매력이 있다가 아니라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매력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그렇죠. 아니 오늘 좀 떨어졌을 때 네, 네. 너무 큰 우려라기보다도 좀 상황을 지켜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텔이 어떤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어떤 시장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어떤 시장 점유율의 싸움이 아니라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동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 자체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만 TSMC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경쟁률이 위축된다라는 의견 이걸로만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 그만큼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글로벌적으로 일어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도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좀 네.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요.